앞서 말씀드렸던 KRX, BBIG, K뉴딜 지수 말도 어렵죠. 또 뭐 코스피 200 지수까지 대거 지수 변경이 또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인 좀 이슈 정리를 이혜라 기자가 좀 준비해왔습니다. 앵커님 얘기대로 차가운 수급 때문에 오늘 네. 지수도 정말 춥게 느껴지네요. 특히나 코스피가 1%대 내림세를 보이는데 어찌됐든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지수 변경이 대거 이뤄지는 날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지수 정기 변경이 이뤄지는 게 이제 두 개가 있고요. 또 일부 변동이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정기 변동되는 지수가 이 KRX, BBIG, K뉴딜 지수입니다. 이것은 2020년 9월에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한국판 뉴딜 기업이라고 해서 이제 미래 주도 선한 이 성장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군들을 이제 모아서 만든 주가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BBIG가 바로 다 한 글자씩 따온 것이죠. 네.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 인터넷, 게임까지 이렇게 네 개 업종의 종목들을 이 업종별로 세 개씩 모아서 12개의 종목으로 구성한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또 따라오는 것이 이 네 개의 지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개 업종이 라고 네. 또 이것의 하부 지수로서 각각 뭐 2차 전지 K뉴딜 지수, 바이오 K뉴딜 지수 이렇게 총 네 가지 업종별 하부 지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정기 변동이 이뤄지는 것이 바로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 사이즈별 지수 정기 변경이 이뤄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게 작년부터 원래 한 회에 한 차례만 변동해 있다가 이렇게 3월, 9월 두 번에 나눠서 정기 변동을 이뤄지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시가총액 순으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나눠준다고 보면 되실 것 같고 또 일부 변동에 있는 게 바로 코스피 200이죠.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코스피 종목 가운데에서 이제 최우량주만 모아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코스피 시총의 상당 부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좀 주목해 볼 지표인데 오늘 일부 변동에 있는 것이 바로 말씀해 주신 LG 에너지 솔루션이 특례 편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일부 변동이 있었다. 이 부분까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KRX, BBIG, K뉴딜 지수 어떤 변화 있는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KRX, BBIG, K뉴딜 지수 이 변동된 내용을 살펴보면 두 종목이 새롭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과 아프리카 TV가 신규 편입이 됐는데요. 표로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 종목이 있으니 또 나온 종목도 있기 마련인데 네. 바로 LG 화학과 더존 비즈온이 빠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2차 전지 바이오, 인터넷 게임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고 각 구성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간 종목에 대해서 그러면 얼마나 좀 수급적인 효과가 있을까 봤더니 양 종목에 각각 397억 원씩 이제 패시브 수요가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에 비해서는 아프리카 TV가 평균 거래 대금이 더 훨씬 적기 때문에 이 주가에 일정 부분 영향받는 것이 더 클 것이다라고 네. 언급을 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BBIG K뉴딜 지수에 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하부 지수에 대해서도 변동이 조금 이뤄지는데요. 업종별 지수에서도 이제 변동 내용을 표로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는 솔브레인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변경이 됐고요. 바이오는 SD 바이오 센서가 새로 들어갔고 인터넷 지수에서는 다날 디어유 카카오페이가 이 세 개의 종목을 앞선 세 개의 종목을 대체하게 됐습니다. 게임 업종에서 는 위메이드가 새롭게 들어갔고요. 여기서 좀 최근 특징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 걸 두 종목 정도를 제가 꼽아봤는데요. 네. 일단 SD 바이오 센서 요즘 시기 안 볼 수가 없을 것 네, 같아요. 네. 코로나19에 가장 큰 또 수혜를 받은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재작년과 작년 실적도 이 영향을 한껏 받았고요. 물론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은 조금 좀 못 미치는 모습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주가에 좀 영향이 좀 크게 긍정적으로 뒷받침이 될 만한 요소들이 있다라고 미래에셋 증권에서 언급이 있어서 이 내용을 준비를 해봤는데 올해 수출 계약 총액이 6,700억 원 이상인데 이번 1분기에 이 실적이 작년도 실적을 이제 상회할 것이다라는 네. 언급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역별로 이 판매군이 다변화된
된 부분 역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세대의 이제 주가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분자 진단 플랫폼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가도 이제 PCR 검사 받으면 대규모 랩실에 옮기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됐었는데 이것은 이것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러한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여전히 주가는 좀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매수에 고려를 해봐도 된다라는 언급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가 오늘장 10% 크게 오르는 종목이더라고요. 디어유인데요. 현재도 네. 10%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작년 실적이 매우 좋았습니다.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이고요. 이 버블에 대한 플랫폼, 버블 플랫폼에 대한 인기가 여전히 상당한 모습. 뭐 이런 음악군의 아티스트뿐만이 아니라 황대현 선수라든지 스포츠스타도 대거 네네. 영입을 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 단순 플랫폼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젖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메타버스 사업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이에 추가적인 뭐 라이브 서비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기대감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으니까 투자 전략 세우시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앞서 언급한 뭐 아프라 TV, 뭐 또 디어유 지금 급등하고 있고요. SD바이오센서는 뭐 그동안 계속 상승 추세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차익 실현 매물로 보이는데 좀 2%대 좀 하락 보이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은 계속해서 또 매수 또 랠리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총 또 그 규모별로 그 지수 장기 변경의 의미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소형에서 중형, 중형에서 대형으로 갈 때 사실 그 자금이 유입되는 그 특징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를 좀 살펴보자면 일단 1위부터 100위까지가 대형주 그리고 101위부터 300위까지가 중형주로 분류가 되고요. 그 네. 이하가 이제 소형주로 분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는 연기금이나 그리고 또 중형 액티브 펀드의 이 지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말씀해 주셨듯이 네. 이 수급의 그 유형이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에 따라서 편출입 종목에 대한 교체 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변동된 내용을 또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건데요. 일단 소형주에서 중형주, 중형주에서 대형주 이렇게 옮기게 되는 것이 좋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을 드리면 최근의 경향으로 보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조금 달랐었던 게 이게 중소형주 액티브 펀드들이 코스피 중형주 지수를 벤치마크하기 때문에 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다른 쪽보다는 좀 좋게 나타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하향 편입되는 종목들에 오히려 이제 수급이 좀 양호한 경향을 과거에는 보였었습니다. 제가 이 표로 또 준비를 해봤는데 근데 이것에 대한 수급 영향이 좀 단기 영향에 그쳤다라는 점에서 최근에는 조금 경향이 변동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 증권사들에서 요즘 증권사들의 이제 언급으로는 상향 편입되는 종목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수익률이 보다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이번 변경일 이후에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편입된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이 더 유리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NH투자증권에서도 소형주에서 중형주 그리고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변경되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동되는 종목들을 좀 살펴볼게요. 보면은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옮겨지는 종목이 뭐 메리츠 화재나 DB하이텍, 뭐 메리츠 금융지주 이런 종목들이 예상 종목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소형주에서 중형주로 이제 변동이 되는 것이 FNF홀딩스 그리고 이제 중형주로 신규 편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이 일진하이솔루스, 케이카, 롯데렌탈 이렇게 세 개 종목 정도가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얘기해야 될 종목이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 뭐 상장과 함께 말도 많고 좀 탈도 많은데 이번에 또 BBIG 케인 뉴딜 지수와 코스피 200 지수 동시 편입되는 그 상황을 이제 미리 또 기관에서는 매수에 있어서 네. 또 계속 또 연일 좀 수급에 영향을 줬는데 오늘은 오히려 좀 우려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도 한 6%대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신저가를 기록을 하면서 네. 많이들 가지고 계실 텐데 좀 걱정이 되기도 네. 합니다. 일단 이 코스피 200
200 지수의 신규 특례 편입이 됐잖아요. 그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뭐 상장 후 15거래일 동안 시총 1평균 신가총액이 50위 이내인 경우에 이제 특례 편입 대상으로 네네. 돼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인데 물론 코스피 200 편입에 따라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는 이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죠. 있기는 네. 합니다. 그래서 적게는 2천억 원에서 많게는 3천억 원, 3,600억 원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코스피 200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번에 BBIG 케이뉴딜 지수 그리고 그 업종 지수에도 같이 편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두 지수 종목 변경에 따라서도 최소 3,300억 원에서 최대 4,900억 원까지 이제 편입이 될 수 있다,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제 주가 내림세로 봐더라도 이 공매 대여에 대한 그러한 이런 실망감들이 조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패시브 자금의 수급 그리고 공매도에 따른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좀 매도하려는 수요가 맞물리면서 그래서 당분간은 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오늘 이렇게 공매도가 이뤄지기 전에 이 주식 대차장고 거래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는 추세들이 있었거든요. 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당분간은 좀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언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런 지수 편출입에 대한 어떤 투자 포인트 이거 잡기는 너무 늦은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는 어떤 측면에서 좀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네, 일단 이번 이슈로 봤을 때는 뭐 지속적으로 이제 투자 전략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뭐 긴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근데 생각보다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여파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뭐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으로에 대해서 이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더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최근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수 변경에 따른 수혜 효과를 좀 예년보다는 조금은 적게 잡는 것이 이 기대감의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 좀 더 유효할 것이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변동이 더 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종목별 선별이 어느 때부터 중요하다라는 언급이 있었으니까요.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뉴스 니시 오늘 이혜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